혹시 멤버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멤버 문별 씨부터 나와주세요. 아주 신비로운 보라색 컬러의 헤어를 하고 왔는데 주관부터 말아볼게요. 강렬한 랩핑과 퍼포먼스, 마마무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매력적인 랩핑을 선사하고 있죠?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팬들은, 부모들은 잘생겼다, 문별. 아, 뭔가 여신 스탠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귀여운 모습과 함께 물씨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오른쪽 바라볼게요. 네, 이 가을, 이제 겨울의 문턱에 있는 지금 이 약간 쌀쌀한 추위와 잘 어울리는 보라색 환상적인 컬러. 우리 문별 씨가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매력적인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문별 씨였습니다. 다음은 솔라 오시겠습니다. 네, 나태지옥에는 솔라가 없다고 하죠.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 리더인데요. 오른쪽, 왼쪽부터 바라볼게요. 발라드와 댄스곡을 넘나드는 완벽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의 소유자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포즈 보여주고 있는데요. 웃음은 정말 그야말로 햇살과 같이 아주 밝고 맑죠. 가운데 바라볼게요. 팬들은 얼굴 천재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또 열심히 인간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마마우리 리더 솔라씨, 이번 겨울 따뜻하게 또 데워줄 거라 믿어요. 살짝. 네. 오늘따라 굉장히 다채로운 포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왼쪽으로 옮길까요? 조금만? 네, 약간 중앙으로 옮길까봐요. 네. 예,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겠는데요. 역동적인 열심 인간으로서의 포즈!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장도연 씨가 이런 포즈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자, 멋진 사진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솔라 씨였습니다. 네, 다음 멤버 휘인 씨 모시겠습니다. 마마무의 음색 여신이자 디테일한 감성이 돋보이는 휘인씨입니다. 자, 가운데 먼저 바라볼게요. 약간 블루 컬러의 긴 생머리를 하고 왔는데요. 예전에 중국 영화에서 봤던 여주인공의 모습 같죠?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자, 왼쪽 바라볼게요. 팬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우리 휘인은 A컷이다. 네, 그만큼 멋진 사진 이번에도 찍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휘인의 미모는 복지다. 네, 많은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이번 앨범에서 멋진 음색과 함께 많은 매력 보여주길 바랍니다. 휘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멤버입니다. 화사 보시겠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제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사씨 가운데 말해볼게요. 어떤 모습이든 아주 힙하게 소화하는 화사씨의 모습인데요.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아, 오른쪽 볼까요? 원래 긴 생머리를 갖고 계셨잖아요. 이번에 과감하게 커트를 했어요. 아주 블랙톤의 단발머리도 카리스마 있게 잘 소화하고 있죠? 네. 굉장히 치명적인 눈빛을 보여주는 화사씨. 굉장히 치명적이고 섹시한데 가끔 이렇게 청순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얼마 전에 네, 살짝 이쪽으로 옮길 중앙으로 조금만 이동할까요? 네, 반대쪽이요. 이게 양쪽 그 기자님들 의견이 조금 달라서요. 중앙을 저희가 찾아볼까요? 네, 굉장히 섹시한데 가끔 웃는 모습이나 약간 뭐랄까요, 어색하고 쑥스러운 모습도 매력적인 화사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앨범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기자님? 이쪽 기자님 괜찮으세요? 네, 이번엔 단체 컷 진행하겠습니다. 역시나 도발적이고 멋진 화사씨인데요. 자, 우리 멤버들 전원 모실게요. 마마무는 그렇게 얘기하죠. 청순, 섹시, 큐티가 다 되는 그룹이다. 네 명이 완전체가 모였는데요. 자, 위치 괜찮으신가요? 네, 중앙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헤어스타일, 헤어 색깔부터 눈빛이나 포즈까지 한 그룹의 멤버지만 정말 다양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마무인데요. 이 색깔들이 모두 섞여서 블랙이 되는 리얼리티 인 블랙. 자, 두 번째 정규 앨범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들이 약간 지금 양쪽에서
그 구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조금씩 이동하면서 할까요? 그러면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살짝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왼쪽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워낙에 이 공간이 넓어서요. 구도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 구도, 어느 구도에서든 예쁘게 찍어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마이크 때문에. 네. 조금만 뒤로 갈까요, 그러면? 네. 조금만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명이 괜찮은가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정규 2집 앨범, 11곡에 꽉꽉 채운 앨범으로 온 만큼 우리 멤버들의 내공도 기대가 되죠. 비글미와 함께 섹시 청순, 큐티까지 다 되는 우리 마마무. 자, 이번에 이쪽이요. 자,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고 개성 있는, 사실 어떤 모습이어도 힙하다라는 게 이번 앨범의 중심 의미인데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포즈거든요. 멤버들이 이렇게 다른 포즈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통일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채로운 매력으로 팬들은 정말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은데요. 또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네, 이 마마무를 향한 기자님들의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각도로 받고 싶으셔가지고 요구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살짝 바라보고요. 리얼리티 인 블랙 두 번째 정규 앨범 마마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저녁 때는요, 이곳에서 쇼케이스 팬들과 함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멤버들 단체 촬영을 마무리하고요. 네, 잠시 또 뒤에서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네, 다음 무대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정규 앨범 리얼리티 인 블랙.